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금요일입니다.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뜰악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례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를 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말하여라. 주님이 구원하신 이들,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이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 북녘과 남녘, 문나라에서 모으신 이들은 말하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막과 광야에서 그들은 헤매며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 찾지 못하였네. 굶주리고 목말라 목숨이 다하였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공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네. 그들을 바른 길로 걷게 하시어 사람 사는 성읍으로 가게 하셨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예수님께서는 율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조사에게 오직 사랑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단지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는 그들을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입법자 하느님으로서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을 다시금 명확하게 사랑으로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루 세 번 반복하여 되새기는 쉐마 계명, 곧 신명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아 들어라 부분을 인용하며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웃사랑을 더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을 하느님의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두신 것입니다. 더욱이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입을 빌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합니다. 하느님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계명이며 이웃사랑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첫째 가는 계명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두 방향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곧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그의 서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들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올바른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느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분명 계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입는 저의 수도복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임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이 수도복이 저의 구원을 장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마침내 하느님을 뵙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사랑 그 하나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말합니다. 그대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뵐 수 없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느님을 못 뵀습니까? 사랑 자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못 뵙는 것은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에 사랑을 지니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것은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지니고 있다면 하느님을 뵙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라고 공고합니다. 인간의 부족한 사랑으론 이웃을 향해 하느님을 향해 쉽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 하느님의 은총의 날개를 달아야만 이웃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 은총은 인간의 사랑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과 같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느님과 이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도로 끝맺고자 합니다. 님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님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소망을 제 안에 키우소서. 님께서 저를 고쳐놓으실 때까지, 고쳐서 완성하실 때까지.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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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